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해 앉아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목 옆쪽에 있는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쪽 손은 의자 옆을 잡으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에 반대쪽 손을 옆쪽 머리를 가볍게 잡고 옆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옆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10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씩만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먼저 옆쪽을 잡으시고 가볍게 옆쪽으로 내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을 늘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앉은 상태에서 약간 뒤쪽에 손을 잡고 고개를 45도로 돌린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숙이게 되면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머리를 가볍게 잡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사선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등 쪽에 있는 근육을 늘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앉아서 손으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시고 고개를 숙이면서 팔을 앞쪽으로 쭉 내밀게 되면 등쪽 근육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네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 목 뒤로 가볍게 깍지를 끼시고 턱과 팔꿈치를 들어 올리게 되면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무실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이러한 스트레칭 동작을 하시게 되면 피로 회복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